제가 이거 뚜껑 딱 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인데 일반 크림하고는 달라요. 지금 보시면 안 쫀쫀하죠. 떨어져요. 뒤집어도 떨어지지 안 않아요. 떨어져요. 밤 타입인가? 아니요. 매콤매콤 말캉말캉. 푸딩 젤 같은 느낌. 젤리 푸딩 이런 네. 제형감인데 요거를 싹 하고 얹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쑥쑥 들어가면서 수분 관리, 탄력 관리, 미백 영양 관리, 다 미백 되는 관리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가 정말 지쳐있을 때, 특히나 지금처럼 겨울에서 봄으로 딱 넘어가는 이 환절기 시즌에 에스테틱 정말 많이 찾아가잖아요. 가서 이것도 관리하고 저것도 관리하고.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로 끝내보실 수 있는 게 닥터코스 물광 마스크팩. 너무 건조해서 진짜 요즘 마스크 시트라도 한장 붙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뭔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느낌? 자, 어머. 집에서 관리해보세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5분 전에 제가 지금 발랐거든요. 살짝 붓에 결이 남아있죠? 조금 있으면 이게 더싹싹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요. 바르는지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물광의 네. 결브러시 따라갑니다. 얘는 흐르지 않는 완전 쫀쫀한 마스크팩.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아끼지 마시고. 저 아끼지 지금 말고 완전 그냥. 그냥 첨벙첨벙 얼굴을 물로 적시듯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싹 바르고 있죠. 붓에 결이 날 정도로. 예쁘게 안 발라도 예쁘게 돼요. 안 발라도 돼. 집에서 바르는 것처럼 저 지금 막 발랐어요. 이 네. 정도로 두껍게 발라도 네. 시간이 지나잖아요. 한 10분, 15분 지나면 옆에처럼 싹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요.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들어갑니다. 시간 쟀다가 마스크팩 띄고, 시간 쟀다가 일어나서 세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서 뭔가 흘러내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마스크팩이 아니라 그냥 듬뿍듬뿍 이렇게 올려만 줬을 뿐인데 알아서 네.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오. 정말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닥터코스 물광 마스크팩을 하고 다음날에는요. 네. 피부가 진짜 물로 그냥 다 채워져 달라요. 있는 그 느낌. 진짜 이거는 다르더라고요. 진짜 달라요. 에이. 그래서 재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는 10번 저는 넘게. 10번 이상. 아, 그러니까 저희는 살지도 10번까지는 셀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셀수 없을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닥터코스의 물광 마스크 한번 맛해보신 분들은 다른 거 진짜 못 쓰신다니까요.